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벤져스에도 나왔던 그 차량 오베이 10F의 차에몬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순정 상태의 차량으로도 이쁜 10F 차량은 아우디 R8 차량의 2세대 모델을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 가격은 167만 5천 달러로 신차치고는 많이 저렴하네요. 기본적인 앞모습은 로고마저 아우디를 너무 따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엄청난 크기의 그릴을 보여주고 옆모습은 공기를 빨아들일 것 같은 라인에 날렵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 트렁크 부분에 꽤나 디테일한 엔진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뒷모습은 이게 그릴인지 범퍼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짜란! 순정 상태에서 달리다 보면 가변 스포일러가 활성화됩니다. 기본 속도는 나쁘지 않은 속력을 보여주고 튜닝을 하지 않아도 딱 좋은 회전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타볼 만큼 타본 차량을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지 튜닝을 해봅니다. 모든 성능과 내구도 관련 옵션은 당연히 풀옵션으로 맞추고 이제 보니 앞범퍼의 포지드는 괜히 한 것 같네요. 뒤 범퍼는 왜 있는지 모르는 범퍼 제거 튜닝이 있고 상징은 다음과 같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쁜 상징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이제 달라진 10F 차량입니다. 역시 독일 차량에 맞게 나온 상징이지만 왜 튜닝샵에선 이쁘던 색상이 마음에 이상하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앞범퍼의 작대기를 조금 더 추가해주니 순정보다 더 날렵해진 모습이네요. 반대쪽의 옆모습은 검은 색상의 오렌지 광택이 들어가서 유니크함을 더했습니다. 이케이케 하다보니 가변 스포일러는 버려졌지만 심심했던 뒷모습이 나름 이쁘게 바뀌었는데 뒷면에 왜 재패니즈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튜닝샵에서 사기를 맞아버린 색상에 조금은 슬퍼졌지만 달리기를 시작해보면 괜찮은 밸런스에 운전하는 재미가 생겨서 위로가 됩니다. 속룸으로 넘어가서 출발할 때 약간의 미끄러짐이 있지만 딱 좋은 정도이고 속력은 왜 계기판보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순정보다는 조금 빨라진 느낌입니다. 커브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서 오프로드를 달려도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을 잘 못하다 보니 예전에 사이퍼가 운전하기 편하고 좋다고 평가했는데 약간은 사이퍼와 비슷한 느낌을 주어서 그런지 주간 영상에도 색상을 바꾸어서 종종 나올 듯하네요. 그래도 역시 엔딩은 파괴. 지금까지 차에못이 전해드리는 GT의 차량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